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식사들 안 하셨어요? 네, 하나 치는 박수는 힘차게 치시던데. 그렇죠? 식사 나 기운 있다 한번 우렁차게 한번 쳐볼까요? 네. 네. 항상 에너지는 그렇죠. 열정이 있어야 집중도 잘 되고요. 또 이 안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아, 오, 많으시네요. 네. 오늘 사업 설명이 처음이신 건가요? 네. 네. 아, 오늘 이 사업 설명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여러분한테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보시면 벌써 2022년이 다 갔어요. 그렇죠? 어느새 다 갔습니다. 한 달여 남았는데요. 아, 2022년 참 잘 보내고 기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 잘 보내셨는지 한번 오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2023년은 또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그러한 생각들도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네, 뭔가요? 아, 예, 수도꼭지인데, 예, 수도꼭지가 그냥 수도꼭지 아니고, 예, 파이프라인에서 돈이 나오는 수도꼭지죠.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에서 돈이 나오는 수도꼭지 있으면 좋겠죠. 네, 이렇게 돈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될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는 늘 수도꼭지보다는 양동이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렇죠? 직장인의 삶이나 자영의 삶이나 노동력이 끝나는 순간 나의 수도꼭지도 나의 금맥도 돈도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삶을 내가 아주 건강하고 젊을 때는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근데 저도 제가 나이가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또 60대, 70대 늙는다는 거를 실감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아직도 물론 70이 돼도 엄청 청년이신 분들도 많은데 확실히 열정도 기력도 능력도 조금씩 감소하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이 파이프라인을 생각할 때는 젊고 건강할 때는 내가 아직도 왕성하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다 40대 이상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40대 이상은 우리의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00세 시대를 60대, 70대 준비하면 빨라요, 늦어요? 예, 네, 늦어요. 그때 돼서 내가 참 그 안락한 100세를 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40대, 50대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2022년? 네, 어떠셨나요? 한번 이제 우리 너무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그런 생각들 안 하시잖아요. 아, 올 한 해 정말 어땠나? 그래야지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또 검증해보는 그러한 시간들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럼 2023년, 2022년은 좀 아쉬웠다면 2023년은 희망적인가요? 네, 애터미가 있어서 희망적인가요? 네. 더 좋아질까요? 그러면 또 5년 후, 10년은 어떨까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은 그분 얘기를 정말 들어보고 싶네요. 근데 이제 많은 주변 분들을 제가 대하면 아, 내년도 답이 없고 5년 후, 10년 후도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뿐 5년 후, 10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들은 다들 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 최근에 이제 2023년이 어떨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한 것들을 리서치 해봤더니요, 퍼펙트 스톰이 온다라고 해요. 퍼펙트 스톰이 원래는 어떤 작은 해오리가 다른 해오리를 만나서 엄청나게 큰 위력을 강화되는 그러한 스톰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학 용어로는 하나의 위기가 플러스 알파가 계속 겹쳐지면서 어마어마한 해오리로 우리 삶에 닥친다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는 경제 용어로 얘기합니다. 성장률 퍼펙트 스톰, 물가도 어렵다, 수출도 어렵다, 고용도 모두 어렵다라고 보는 게 KDI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 1%대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준비하면서 2017년 제가 막 사업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예, 차트를 보니까 그때 한국 경제 성장률 3%대로 잡아서 낮춰 잡았다 해서 막 그 경제 전문가들이 막 난리 난 얘기가 있던데 지금 1.9인가? 1.8로 잡았어요. KDI가. 예, 한국이 경제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만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시면 알죠. 그렇죠? 우리 남편이 월급을 400만 원 받는데 예, 404만 원 오른다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이 지금의 그런 상황들은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 제일 어려운 시기가 IMF 때라 그러는데요. IMF 때보다 덜할 수는 있겠으나 2008년도처럼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해서 2023년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는 가장 큰 키워드가요. 지금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물가가 오르는 거 실감하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파이프라인을 화두로 한 거는 그 파이프라인을 사실은 먼 데서 찾지 말고 예, 가까운 데에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드려봤습니다. 살림이 팍팍해진 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아시아 선진국 중 1위다. 저도 이거는 몰랐거든요. 예, 그 세계 여행 유튜버들 들으면 굉장히 그 가난한 나라에 갔는데도요 한 끼 식사가 만 원을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물가가 정신없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그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뀐 터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전 국민이 아침 뉴스부터 확인하는 게 200%씩 뛴대요, 물가가. 어제 분명히 닭 한 마리에 만 원 주고 사 먹었는데 내일은 2만 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들이 지금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월급이나 수입은 그만큼 올라요, 안 올라요? 200만 원 받다가 400만 원 뛰는 그거는 거의 없죠. 근데 짜장면 5천 원 먹다가 만 원 뛰는 일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지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문제를 우린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과 재작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영끌, 혼끌 해갖고 집을 산 사람들이 대출금리를 못 버텨서 경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트렌드만 보셔도 지금의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같은 수입으로 그냥 저절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사는데 계란값은 57% 오르고 사과 60% 오고 고춧가루가 34%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되면 월급은 내가 막 200만 원 받다가 만약에 200만 원에서 조금 오른 10% 오른 거 받았는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월급이 전에 200만 원 받던 작년에 3보다도 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애터미 하면 다단계고 다단계에 뭐가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좀 생각을 완벽하게 한번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퍼펙트 스톰 외에도 고금리, 고물가 그거 외에도 저희한테 닥치는 직업의 소멸, 4차 산업혁명의 변화로 노동의 종말이 온다 그러죠. 그 다음에 내년도 그 김난도 교수가 낸 책에 보니까 평균 실종이라는 게 화두라고요. 평균 실종은 뭐예요? 우리가 아예 평균은 해야지. 이거는 중간이잖아요. 중간은 해야지 하는데 중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중간은 이제 AI가 다 한대요. 중간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처하든 중산층이 대처하든 그러한 노동력 수준은 이제 AI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실종이 되는 시대에 중산층이 몰락하고 그런데 살 길은 더 막막하죠. 100세 시대까지. 나는 보통 노동력을 보통 65세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 35년에 대한 대안은 지금 40대, 50대였을 때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한번 변화를 해봐야겠다. 어떤 생각을 좀 바꿔봐야겠다.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지 않으면 어떤 혁신적으로 내 삶에 의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10년 후, 20년 후의 노후를 기대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어제 그 신문을 읽다가 우리도 참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이분 고시를 때려치우고 나왔더니 371억 원을 벌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생이었어요.
예, 고시생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친구가 보여준, 점심 먹다가 친구가 아이폰, 나 아이폰으로 바꿨어 하고 보여줬는데 그 아이폰을 보고 예, 혁신적으로 바꾸는 이 스마트폰의 세계를 보고 그날로 헌책방에 자기 고시 예, 공부하던 헌책방을 다 팔아버리고 창업을 했습니다. 예. 우리 이런 결단 정도는 돼야 인생에 300억 잭팟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어도 예,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아니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빠르고 세상이 무시무시하게 변해가는데 나는 그동안 예, 10년 전, 20년, 50년 전에 나온 판례를 고시방에서 외우고 있는 자신이 예,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그날로 그냥 헌책방에 다 던져버리고 나와서 예, 쉽게 성공하진 않았겠죠. 이 사람이 그 개발한 게 식권 대장이라는 거더라고요. 그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이 직원들한테 요 근처 가서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식권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불필요하게 종이로 하고 또 회사에서는 또 2차적으로 장부에 적고 그러니까 항상 줄이는 일, 편리한 일을 하는 것에 기회가 있습니다. 애터미도 그런 거거든요. 유통을 줄여갖고 소비자한테 기회가 오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혁신적인 생각, 아이디어를 놓고 실행을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창업 끝에 요번에 대기업 현대에 예, 이 회사를 지분을 넘기면서 380억 정도를 벌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80억 정도, 애터미는 10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대를 상속하는, 예, 그것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창조할 수 있는 시스템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더라도, 액에 6만 원 하더라도 그 6만 원의 시스템 소득이 열리는 예, 돈 나무를 기르셔야 아, 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100세 시대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노인 전문가, 100세 시대에 대한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집 하나 있으면 예, 그리고 나 이 정도 자산 있으면 노인이 돼서 쓸 게 뭐 있겠어. 그냥 예, 밥이나 먹고 소박하게 살면 되지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집값으로 해갖고 주택연금 받으면 얼추 해결할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오산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보세요. 그렇죠? 지금 영끌에서 산 집이 몇 억씩 막 떨어지죠. 예, 주택연금 보장받을 수 없죠. 예, 그리고 세상의 변화는 이렇게 심한데 이벤트가 자신이 건강하고 먹고 사는 정도로만 일어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모든 100세 시대의 리스크는 예, 자신이 예, 병에 걸려서 20년을 누워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나만 누워있나요? 내 옆에 남편도 내 가족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없는 유동성 자산, 아까 제가 했던 그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단돈 6만 원, 10만 원이라고 해도 그 현금형 유동형 자산이 없는 노인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소득 예, 이러한 것들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시스템 소득을 한번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지 그 기회가 되는지 갖고 모든 지금 내가 버는 모든 아이디어나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나의 노동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자본 소득과 시스템 소득, 투자 소득으로 인해서 돈나무가 열릴 수 있는 예,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잠자는 동안에도 예, 당신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은 아마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80대 노인이 돼서도 맥도날드에서 주유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빠, 가난아빠에서 이 파이프라인의 우아들은 많이 얘기했죠. 그럼 정말 그 파이프라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걸은 화두는 사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어떤 세상이 변화하고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맥이 멀리 있지 않다. 아까 우리가 그 청년처럼 그러한 아이디어를 쌈박하게 해서 대기업에 팔아버릴 만한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와 배짱과 자본이 없는 한 우리는 소비자라는 데 지금 소비자의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의 개념들만 정확히 아시고 이 바뀌는 소비자의 변신에 동참만 하셔도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소비를 하죠. 그렇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준비물 얼마나 드시는지 아시죠? 저 때는 한 100만 원 들어간다 했는데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굉장한 소비를 하면서 가는데 사실 이 소비자의 그 한문 뜻풀이가 써서 없애버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 빅데이터에 굉장히 전문가 송기령 박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앞으로는 소비자가 단순히 소비함으로써 끝나는 굉장히 다중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의 트렌드의 변화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소비자의 기회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0에서 300, 400에서 500 이렇게 버는 금액들은 일정한데 그러한 일정한 금액에서 일정하게 소비 지출을 합니다. 그렇죠? 300에서 벌면 100, 200이 늘 나가는 돈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러한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구당 월 평균 지출액이 소비 지출액이 254만 원에 달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4인 가족일 때요. 그 소비 지출에 대한 것들은 뭐 의류 신발부터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 우리 한 생필품으로 지출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가구 규모를 표준 생계비 나온 거에 봐도 4인 가구 있을 때도 식료품만 사는 걸로도 136만 원이 지출이 돼요. 4인 가족일 때도요. 그 외 의류 사고 이러한 것들도 한 20만 원 들어가고 주류 담배비 뭐 17만 원, 주택 수도비, 연료비 뭐 70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러한 올라가는 물가에서 에너지 그 데모 있죠. 지금 독일이랑 영국 이런 나라는 러시아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올 겨울을 어마무시하게 춥게 지낼 거라는 경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전기값이랑 연료값에 대해서 지금 서민들이 당해낼 수가 없어갖고 지금 데모를 한참 하고 그러한 것도 그런 선진국에서조차 지금 이 물가상승률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걸 가만히 생각해봐야지. 제가 아까 체인지라는 버튼을 누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저 쓰고 나가는 돈에 기회가 있다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 속에 마르지 않는 금맥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그 저술된 건데 이 책에 보니까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이 있대요. 제가 아까 파이프라인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죠. 내 집 안에 있습니다. 내 집 안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4인 가족이면 무조건 쓰는 300이든 500 벌면 무조건 나가는 돈 250만 원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쓰는 매달 쓰는 것들이 생필품이라는 데에 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생필품은 그저 나가는 돈이고 소소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 소소한 돈이 고정 지출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그 내년도 경기가 나빠진다면 자동차 살 사람 그다음에 뭐 명품백 살 사람들이 소비를 줄입니다. 근데 내년도 경기가 나빠진다고 이빨을 한 번만 닦아야겠다. 샴푸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매일 샴푸하고 매일 칫솔질하고 매일 드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생필품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나가는 돈으로 치부했지 드는 등맥으로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다 생필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롯데. 뭐 껌으로 시작했죠. 껌으로 시작하고 LG 뭐로 시작했나요? LG는 럭키 치약, 세븐세븐 칫솔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죠. 그 삼성도 시작은 설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러한 식으로 우리 속에서 쓰는 식료품으로 기반을 왜 많은 대중들이 무조건 써야 되는 제품이니까 그 대중이 써야 되는 식료품. 생필품으로 기반을 잡고 그 다음에 자산을 설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화두도 우리가 그러한 어떤 청년 사업가처럼 잭팟을 먼 데서 사지실 게 아니라 코인이나 주식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정작 내 안에 늘 흐르고 나가는 이 돈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잭팟은 영원히 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 마르지 않는 금맥 이러한 책들 뭐 지금 저기 절판됐는데 이제 헌책방 가면 사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그 나가는 돈이 기장 캐시로 이제까지는 내가 쓰는 소비가 다 남의 돈이 됐어요. 그렇죠? 쿠팡이 돈 벌었고요. 이마트가 돈 벌었고 홈쇼핑이 돈을 벌었습니다. 내 돈이 남의 돈이 되는 이 캐셔를 돈나무가 열리게 나의 돈나무가 되게끔 하려면 바로 소비를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소비자의 역할은 사실 이 저희의 삶은 크게 금융과 유통의 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전문가들도 지금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유통과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저도 제가 70년대에 났는데 그 70년대에 동네 구멍가게 새우깡 100원 할 때부터 사 먹었죠. 동네 소매점에서 있었다가 90년대에 이마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2000년대 홈쇼핑 그리고 지금의 플랫폼으로 성장하기까지 전 유통을 거의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유통이 사르르 소멸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유통, 지금 4세대 유통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보통의 생산자에서 그렇죠. 제조사에서 물건을 출고해서 소비자에까지 오기까지 유통의 주체는 사실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물건을 쓰는 사람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유통의 변화는 이걸 단축, 유통의 이러한 것들을 그 줄이는 방향으로 편리하고 싸게 이용이 되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총판 도매 소매점 다 돈을 벌었죠. 옛날에 화곡동 가면은 도매시장 골목이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거기 소비자가 있어서 가끔 가보면요. 지금 완전히 다 죽었어요. 완전 썰렁해요. 이유가 딱 하나죠.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유통이 줄었거든요. 제품의 원가는 보통 300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죠. 30%를. 그래서 300원에 출고를 하면 각각의 유통의 업체들이 돈을 붙어서 여기 하나 더 있죠. 광고비가 거의 한 10% 정도 들어가죠. 대기업 같은 경우 그렇게 붙어서 소비자는 천 원에 물건을 사는 행로였습니다. 근데 90년대 이러한 것들을 박리담회로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이마트가 할인점을 도매하면서 소비자한테 싸게 넘기겠다. 그 대신 어떻게 됐어요? 총판 도매 소매시장 다 죽었죠. 반경 마트가 생기면 대형 마트가 생기면 반경 2km 이내에 상권은 다 소멸한다. 그게 우리의 서민들이 점점점 설 자리를 없애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 더 싸고 편리한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홈쇼핑, 온라인 쇼핑들이 득세하고 이 코로나는 더 빨라졌죠.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갖다 준 거는 변화의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한 거예요.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방향은 4차 산업, AI, 그 직업의 소멸 정해졌다고요. 근데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요. 2030년 되면 제가 전문가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한국이 2030년 되면 1% 경제 성장률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는데 엊그제 나온 그 신문기사에서는 KDI가 이미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잡고 있습니다. 무려 전문가들이 생각한 그러한 경제의 저성장률조차도 8년을 앞당기고 있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저희도 급해요. 그쵸? 그래서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이러한 그 단축된 쇼핑몰을 직구로 모든 제조사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총판 도매 없애고 그 마트가 하고 대형 플랫폼이 하는 역할을 애터미가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애터미는 당연히 회원제 마켓이죠. 그렇지만 이걸 들어오는 데는 장벽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소비자의 역할을 구분을 한 거는 기존에 소비자는 써서 없애버리는 그냥 소비자의 역할에 충실한 소비자였다면 지금의 애터미에서의 소비자는 각각의 소비자가 유통의 주체로서 이용자에 불과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자원으로 만들고 자본으로 만드는 그러한 소비자의 유통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애터미에서의 역할은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제조 원가가 300이 아니라 400이죠.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드는데 400원을 원가에 바친다고 그게 굉장히 양질의 물가죠. 물건들이죠. 이게 보통 그 우리가 그 인터넷이든 어디든 정말 제품 잘 만드는 회사다 보면 한 40%가 좀 넘거든요. 그럼 애터미의 제품이 정말 싸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싼 거 위에는 좋은 품질로 만든다는 이 원가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증이 금감원에서 내본 자료이기 때문에 애터미는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들 때 46%의 원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원가로 그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 대중들한테 좋은 제품을 싸게 넘기는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직구로 해서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홈쇼핑이나 마트에서 그렇게 대중화되고 싸게 널려있는 물건들이랑은 엄격히 구분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걸 좀 이것만 비교해 보셔도 이 정말 이 가정 속에 금맥이 있는지 아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대형 플랫폼은 저 허브라고 써여 있는 데가 그냥 대형 플랫폼 하나죠. 쿠팡이고 배달 앱이고 네이버입니다. 옛날에는요 검색 엔진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저는 라이코스 이용했는데 야후 뭐 다 없어졌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요. 이 플랫폼 시대에는 그렇죠. 배달 앱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용하시는 90%가 이용하는 건 배달의 민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행은 야놀자, 뭐 숙박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한 개의 앱이 그냥 전 나라를 독점하고 전 세계를 독점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 플랫폼도 하나의 독점이 하게 될 때 이 서민들은 그냥 이용자에 불과해요. 이 그래프들을 보시게 되면 이 소비가 일어나는 곳에 돈이 있거든요. 소비가 다 우리 각자의 개인은 다 이러한 대형 플랫폼 안에서 그냥 소비가 일어나고 돈은 이쪽이 다 가져갑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쿠팡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보잘것 없는 회사에서 예. 그 1등의 플랫폼으로 할 수가 있는 게 많은 서민들이 다 그곳에서 예. 소비와 돈을 풀기 때문이죠. 근데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이게 박한길 회장의 그 박사 논문에 이게 저자 밑에 딱 보니까 어떤 그 박한길 회장님이 그 박사 하실 때 요번에 하셨잖아요. 요번에 스피치 강의하실 때 내가 이걸 오죽하면 내가 알려야 되겠어 논문을 썼다라고 하시는데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애터미의 목표는 뭐냐면 이러한 소비가 애터미가 물론 유통에 그걸로써 판매나 물류나 우리 사실 아까 그 젊은 창업가처럼 머리 쓸 일 없잖아요. 그렇죠? 애터미가 다 앱 만들어주고 애터미가 다 소득 분배해주고 애터미가 다 교육 어제와 같은 석세스 세미나 다 교육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소비는 우리 각자의 모든 허브 플랫폼으로 다 나눠 가지고 있어요. 나의 허브 플랫폼 애터미 안에서 이정혜라는 허브 플랫폼에서 사는 소비자 군단이 있고요. 또 누군가 각자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사업자분들의 허브 플랫폼으로 나와서 내가 거느린 소비자 멤버십 군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분배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과 이 플랫폼은 엄격하게 부의 독점과 부의 분배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용자에 불과할 뿐이고 여기는 유통의 주체 그리고 이쪽은 소비는 소비로서 끝나는 저희가 가정에 금맥이 있다는 그 생필품은요 연결로 수입으로 자본화된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만 잘 알아두셔도 아 정말 내가 쓰는 이 생필품이 연결돼서 전 세계 멤버십으로 인한 포인트가 하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대형 플랫폼은 그동안 뭐 저 의외로 그 젊은 분들 보게 되면 저는 쿠팡 절대 안 써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의 패턴도 편리하고 값이 싸다는 거를 넘어서 사람들의 심리 그 CEO의 도덕성이라든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대형 플랫폼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갑질이나 이러한 것들에 그 동조하지 않고 어떠한 자신이 그냥 단순히 이게 물건을 하는 사는 행위가 아니라 이 물건을 사는 행위가 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녹색 경영, ESG 경영을 도와주고 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동 분매의 가치 실현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걸로 소비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점들을 애터미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칫솔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테 코리아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까지 5억에 11년이 넘은 회사였는데요. 매출이 5억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디오테코리아 사장님이 애터미 회장님이 찾아와서 이 칫솔을 애터미에서 팔겠다. 근데 1,500원, 1,600원에 만들던 거를 애터미에 990원에 납품하자라고 옛날 칫솔이네요. 요 칫솔을 이 칫솔이 그대로 약국에 3,500원에 걸려 있었거든요. 약국에 3,500원, 이마트에선 2,000원 이런 거를 애터미에서 990원에 팔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애터미 측은 어떻게 했나요? 애터미 측에서는 처음에 20만 개를 선주문하면서 원료값을 현금으로 선결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가를 절감하기에 저희 협력업체계 들에게도 대량 주문을 해달라는 애터미의 제안을 받고 애터미가 저희에게 했던 것처럼 저희도 협력업체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선불로 지원하고 미팅하며 협력했더니 협력업체들도 동반 성장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제안한 거는 원료값을 선주문할 테니 그들이 재고를 떠맡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선불로 이 그
그 생수통 재질로 만든 이 원가를 싸게 톤당으로 사와라. 그리고 제형을 한 가지로 단순화시켜서 원가를 절감하자 해서 말도 안 되는 마트에 2,000원에 나가는 칫솔을 990원에 갖고 오는 이게 바로 유통의 선순환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좋은 애터미는 이 디오텍 코리아라는 협력업체를 갖고 있지만 이 디오텍 코리아에는 이 포장 재질부터 납품하는 여러 가지 자신의 또 협력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협력업체들한테도 자신이 애터미에서 받은 것처럼 똑같이 어떠한 그러한 선결제나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선순환하게 되는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도움을 받는 구조로 변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애터미가 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터미가 단순히 다단계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좀 벌어보자라고 모였을지 몰라도 애터미가 추구하는 방향이 미래의 소비자의 마음을 살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애터미는 백조 회사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지금 MZ세대들의 소비 성향은 철저하게 가치순환, 가심비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도 애터미는 바뀌고 있다.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말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만 해도 그 공감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는 이화여대 경영학과의 윤종구 교수님이 애터미를 연구한 책을 냈죠. 초뷰카 시대.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앞으로 이 플랫폼, 대형 플랫폼이 갖고 있는 이러한 독점하는 이러한 단점들을 고객과 종업원, 경쟁사, 투자사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공존의 유통 시장을 내놓는 게 바로 애터미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 불확실성 시대에 지속 가능하게 백조 기업이 될 거고 백조를 갈 것이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 책을 그 대기업 그 어떤 그 임원진들의 필독서로 읽는다고 윤종구 교수님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이 지금 바뀌는 소비의 주체에서 우리가 일하고 쓰는 회사가 이러한 트렌드와 정신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쓸 생필품을 만약에 애터미로 바꾼다면 어떠한 혜택들이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터미에는 애터미몰, 아자몰 이렇게 있는 거죠. 기존에 비누, 치약, 화장지, 라면, 주방세제, 세탁사지, 화장품, 건강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생필품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하루도 안 건드리신 거 없을 거예요. 그렇죠? 칫솔, 치약 오늘 다 쓰셨을 거고 빨래 돌리고 오셨으면 세탁세제 쓰셨을 거고 설거지 하셨으면 주방세제 다 쓰셨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기존의 롯데신세계 이마트에서 쓰셨다면 소비는 지출로 끝났지만 애터미몰과 아자몰에 거의 한 10만 가지 되는 제품으로 썼으면 소비는 다시 포인트로 돌려받았고 그것은 다시 수입으로 환원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황금 금맥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제품들을 바꿔서 쓰시려면 기존에 이러한 데서 쓰시던 것보다 비싸지 않고 품질이 좋다라는 것, 아까의 칫솔처럼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면 우리는 충분히 바꿔 쓰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확신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그 오메가3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9월 달인가요? 소비자 보원에서 시중에 잘 나가는 오메가3 20개 정도를 다 수집을 해갖고 오메가3의 가격과 그 다음에 품질 이러한 것들을 다 비교했습니다. 그 MBC인가 뭐 소비자 보원에서 조사한 거라 인터넷에서 다 뒤지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애터미가 가격이 그 20개 중에서 19번째로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싼 것 중에서 두 번째예요. 그런데 품질은 중간 이상이에요. 한 달에 먹는 3만원, 4만원짜리의 품질과 뒤질 게 없거든요. 근데 저희 애터미는 이렇게 싼 오메가3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RTG 오메가, 조류 오메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도 만약에 그러한 것들과 비교하게 되면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보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분에 6,400원이니까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요. 들기름 넣냐 뭐 이런 거죠. 여기 그 신선도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파트너들이랑 조류 오메가, RTG 오메가 그 이제 크기 비교하면서 그냥 씹어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씹어 먹었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그 정도로 그 어떤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팔렸던 콜라겐도 이거 굉장히 많이 비교하죠. 이제 콜라겐도 시중에 만 원짜리 콜라겐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도 안 받았고 흡수율도 낮습니다. 아자몰에 들어가시면 만 원, 2만 원대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파는 콜라겐은 보통 방판이나 아모레 이런 대형 업체에서 방판으로 한 달에 30만 원짜리랑 스펙이 같습니다. 3270에 대용량이 들었고요. 물고기 비닐로 만든 어린으로만 만들었고 콜라겐 입자도 작습니다. 달톤 수도요. 그렇게 해서 남들이 30만 원 먹을 돈을 우리는 7만 4천 원이면 해결을 해요. 이런 거 저 어디 가서 저 팔려고 그런 거 아닌데 이런 것만 얘기해도 콜라겐 저기 한 달분만 먹어볼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상품에 대한 비교를 하시고 내가 그러한 회장님 말씀처럼 그 특징을 알고 효과를 설명을 하시면요. 애터미 제품은 안 쓸 사람이 없습니다. 몰라서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아자몰이 시작이 돼서 어제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뭐 귤 한 박스에 뭐 만 570원이면 엄청 싼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지금 배추 하니까 해남 배추, 뭐 겉절이 배추부터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까 4인 가족일 때 식료품 비만 140만 원이 나가요. 아마 그 몇 년 전에 조사니까 요새 같은 물가 올랐을 때는 거의 한 200만 원에 육박하겠죠. 그 돈을 여기서 쓰시라고요. 그게 남의 돈 벌어주는 일이 아니라 나의 돈나무를 개설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황금 금맥은 내 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는 2조 2천억 이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이 됐고 이 어마어마한 회사들은 지금 오늘은 뭐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했고 이거는 이젠 자료 찾아보시면 좋으니까요. 이런 얼마 전에 나왔던 SBS에 이것이 혁신이다. 그 다음에 환경 비즈니스에 나왔던 애터미에 대한 특집 기사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 DNA라는 책도 애터미의 가치와 그 다음에 이렇게 회원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의 그런 경영 방침을 읽으실 수가 있어서 애터미에 대한 회사의 가치를 충분히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을게요. 그래서 애터미는 실제로 이러한 절대품질 절대가구로 지난 10년간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요. 저는 여기에 또 주목하고 싶어요. 매출 대비로 지금은 가심비도 허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고 싸게 파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회사의 도덕성과 그 다음에 대중, 서민을 위한 경영을 하고 있는가에 봤을 때 애터미는 매출 대비 2021년 결산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이 탑 10 안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대기업을 네이버와 LG를 누르고 애터미가 1위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회사 규모에 비해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1등 회사예요. 1등 회사. 그 얘기는 우리 회장님의 목표는 기업의 그 목표가 이윤에 있지 않고 이 자선에 있어요. 서로 봉사하고 더불어 잘 살자라는 거에 정확하게 꽂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화가 이제 돈에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의 애터미의 가치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애터미의 소비를 내가 이 안에서 바꿔서 한다는 거는 충분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보상 플랜의 장점을 흩으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크게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있는 게 있죠. 세 가지가 없는 거는 일단 모든 다단계에 있다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줄 구조인 바이너리고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선이 있고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제가 외국에랑 방글라데시가 이제 내년에 오픈이잖아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랑 그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지금 방글라데시는 사실 최빈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당신들이 하는 순간, 방글라데시 환경에 맞춰서 나는 한국의 환경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만 애터미를 하는 순간 방글라데시의 하위에 한국의 소비자가 들어가고 또 저기 전쟁을 하는 러시아 소비자도 들어가고 또 잘 사는 유럽의 소비자, 미국의 소비자가 들어가면서 너는 글로벌 멤버십으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 그림표만 봐도 진짜 비전이 돼야 되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1.9%인 우리 한국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 엄마가 아빠가 애터미를 해서 전 세계 멤버십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이 7%예요. 경제 전문가들이 나라에 아무것도 기반 시설이 돼 있는 게 없어 갖고 앞으로 발전할 일뿐이 없어요.
그런 나라에 만약에 나의 멤버십이 애를 그냥 4명, 5명 숨풍숨풍 나와갖고 계속적인 생필품을 쓴다면 아까와 같은 황금 금맥이 내 파이프라인이 전 세계 글로벌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차트만 보고도 여러분의 가슴이 뛰시는 일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바이너리그라는 얘기는 두 줄로 회원을 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의 이 바이너리그는 이러한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동그라미 그리니까 벌써 겁나죠? 네, 이거 좋아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이 동그라미와 그린다는 겁나는 거는 그냥 굉장한 그 고정관념이 트라우마예요. 체인지 버튼을 누르세요. 체인지 버튼을 누르시면 옛날에 나왔던 아름다운 사회인가 그 거기에 보면 그 꼬마가 우리 함께 좋은 일을 해봐요. 그러면서 내가 착한 일 하고 내 이 착한 일을 한 사람한테 전달하면 그 사람이 또 착한 일 하면 우리 마을이 전부 다 잘 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연결로 해서 이 연결 속에서 좋은 거를 전달하냐 나쁜 거를 전달하냐에 따라서 피라미드냐 좋은 연결이냐의 차이지 여기서 이 동그라미만 그린다고 아 저거 다단계다 이러실 필요는 체인지 버튼을 누르세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는 반드시 연결을 해준다는 데 장점이 있거든요. 아까의 플랫폼에서는 소비가 그냥 지출로 끝났습니다. 단절되어 있다고요. 모든 소비자들은 흩어져 있어요. 근데 애터미에서의 소비자는 돈나무에 다 엮여져 있다고요. 네, 당신의 소비가 나로 연결되고 나의 소비가 나의 스폰서의 소비로 연결되고 이 연결된 속에는 돈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로 되어 있을 때 나는 반드시 후원인 코드를 두 명뿐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스폰서인 누구도 두 줄로 나가기 때문에 이 스폰서나 내가 다는 회원 수는 A와 B의 하이로 가입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원을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내가 돈이 없었어도 무조건 공유를 해서 회원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뭐 몇 년 만에 소비자였다가 나오시는 보면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단 것도 아닌데 내 것이 돼 있어. 바로 그게 공유와 연결의 힘이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해갖고 두 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된 소비자가 각각의 생필품을 자가 소비로 해서 구매하게 됐을 때 300에서 700번은 집들이 반드시 245만 원이란 돈을 애터미 쇼핑몰에서 쓰게 됐을 때 연결로 된 돈나무가 연결돼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회원 가입을 하게 돼서 이 각자가 뭐 5만 PB, 10만 PB 이러한 식으로 쓰게 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일일 정산합니다. 여기가 다 합치니까 50만 포인트가 됐어요. 좌측이. 근데 우측은 오늘 20만 포인트예요. 이러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을 때는 저 그림과 같이 30과 30, 좌측과 우측의 합이 30만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이 포인트라는 거는 모든 제품에는 애터미의 점수가 있습니다. 애터미에서의 소비가 돈나무가 되려면은 기냥 지출, 다른 쇼핑몰에 보면 가격만 있잖아요. 애터미에서는 가격 밑에 점수가 다 붙어 있어요. 그 점수를 합산해서 그 점수의 합으로 우리가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 가격은 지금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나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똑같이 선크림 8,000원에 사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속에서 아무도 부당하게 제품을 사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 회장님의 박사 논문이었던 다단계가 피해를 받는 거는 물건을 살 때 앞으로 돈을 벌겠지 하고선 그 기대 심리로 엄청난 돈을 주고 바가지를 쓰기 때문에 다단계가 나쁜 거다. 하지만 애터미는 가격을 주고 제품을 사는 순간부터 이득이다. 그 얘기가 디오텍 칫솔 2,000원에 팔던 거 990원에 샀는데 그 사람 수당 받아야지 이득이에요? 안 받아도 이득이에요? 안 받아도 이득이죠. 그게 바로 애터미와 다른 다단계의 차이점이거든요. 가격을 내가 수당 안 받아도 제품을 사는 순간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이 동그라미가 뭉쳐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여기서 제품을 바꾸고 점수를 적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50만 원일 때 20만 원인데 누군가가 여기 오늘 앱솔루트 하나 샀어. 그러면 이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다들 10만 점이라는 게 가산이 되죠. 그래서 오늘 11월 18일 날 이렇게 했는데 11월 19일 날 누군가가 사서 30만 점이 가산이 되면
50대 30으로 해서 나는 매칭이 돼서 6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 그림에 대한 표시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걸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똑같이 해서 나도 두 명뿐이 전달을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제품만 싸게 쓸 뿐이고 나의 스폰서는 6만 원이라 받아갔으면 나도 두 명만 한번 전달해보자 하고 전달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 명한테 전달을 해서 이 사람도 30만, 30만. 여기서의 30만 포인트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4인 가족이 쓰는 생필품 소비량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일어나면 이 사람도 6만 원 캐시백, 내 친구도 6만 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30만, 30만일 때마다 총 3번을 받게 되죠. 매칭이. 그러니까 6 곱하기 3에서 18만 원이라는 캐시백을 받게 돼요. 소비자의 멤버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수당도 늘어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15일 만에 이렇게 30만 PB가 다섯 가구가 되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될까요? 네, 한 요 정도 되면은 모두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아우, 200만 너무 많이 모았다. 요만큼만 모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명만 30만 포인트씩 가까 한다 하더라도 150만 포인트가 모여지거든요. 그럼 150만 포인트라는 거는 30만이 매칭될 때마다 6만 원이 들어오고 이 6만 원을 다섯 번 받게 되니까 30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올 1년간 내년까지 우선은 그 이벤트가 지속이 되거든요. 직급 수당이라는 걸 20만 원을 따로 부과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내 가족들만 보통 가족이 내가 아는 지인 칭청만 해도 다섯 가구는 되죠. 그렇게만 정확하게 바꿔준다 하더라도 나는 15일에 50만 원씩 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부업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애텀에 대해서 가지는 판결이 나는 못 팔아.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이 영업인 줄 아시거든요. 영업이 이 방판이랑은 애터미는 완벽하게 달라요. 설아수 아줌마는 아이크림을 파는 즉시 30만원짜리 아이크림 파는 즉시 나한테 10만원 떨어질지 몰라도 애터미는 8천원짜리 선크림을 사다 그대로 8천원에 넘기기 때문에 마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마진이라는 거는 똑같이 이 멤버십 이 안에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점수의 합이 정해졌을 때 그 원칙에 의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100만원 캐시백에 대한 부업 개념으로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애터미의 모든 수당의 종류는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적립돼서 받는 거는 후원 수당. 그리고 일정하게 회사에서 그 요새는 그 1억까지 가는 플랜, 저희가 옛날에는 10년이라 그랬는데 요새 뭐 7년 잡으시거든요. 임페리얼까지. 월 1억, 6만원에서 1억까지 가는 플랜에 그 7가지의 직급이 있습니다. 7단계의 직급이 있는데 그 직급에 도달할 때마다 받는 직급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0만 PB에 도달을 하게 되면 직급 수당을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생긴 직급 수당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승급을 할 때마다 받는 프로모션, 그 다음에 이러한 센터를 차릴 때 하는 교육 수당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저도 이제 사업한 지 만 6년, 이제 7년 차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은 매일 30만이 맞는 게 아니겠죠. 더 맞겠죠. 70도 맞고 150도 맞고 240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일당은 6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 25만 원, 38만 원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당이 늘어나는 거예요. 멤버십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나 혼자 쓰니까 이 30만도 매칭이 되려면 한 달씩 걸릴 수가 있겠죠. 근데 부지런히 알리시면 애터미는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러한 정보를 아까 제가 이 사업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거는 생필품을 우리 집에 있는 걸 정확하게 바꿔서 이 돈나무가 밖에서 흐르지 않고 우리 집 안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그 정보를 알려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려주시게 되면 이 무한단계이기 때문에 80대 할머니가 70대 데려오고 70대가 60대 데려오고 60대가 아드님 모셔오면 20대 명단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SNS 할지도 몰라. 그런데 어떤 분이 인스타에서 그 수십 명인가요? 하여튼 수백 명을 뒤져갖고 터키에 한 명을 찾아서 날아갔는데 지금 터키에서 1등이래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짐 싸갖고 아예 터키 들어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SNS로도 충분히 글로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게 애텀이거든요.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공유와 연결의 소득이라는 거는요, 나의 스펙과, 예, 나의 능력과, 나의 자본에 한계 짓지 않아요. 예, 나는 비록 돈이 없고 1인 가족이고 소비력이 없어도 예, 글로벌 멤버십으로 아니면 이러한 무한 단계 속에서 좀 더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분명히 나의 멤버십은 다 내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에서는 70대, 80대가 월 5천 벌고 예, 임페리얼 가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이 그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성실함으로 5년, 10년의 사업을 했지만 5년, 10년 후에 성실함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이 사회인가요? 예, 절대 아니죠. 애터미의 무한 단계 속에서 그들이 더불어서 예, 자신의 능력은 미비하지만 예, 능력 있는 멤버십이 채워지면서 부자가 되신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수입의 상한선이라는 거는 왜 무한정으로 10년 사업하신 분은 하루에 매출이 5천만 PB만 뜨는 게 아니겠죠. 이 센터의 센터장이신 노정구 단장님도 몇 억씩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인정받나요? 예, 인정받지 않습니다. 예, 하루에 1억이 뜨고 2억이 떠도 예, 나머지 몇 억은 다 날리는 거예요. 5천만 포인트만 인정을 하겠다. 그게 바로 소득의 상한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에서의 그 소득 곡선은 다른 모든 소득 곡선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죠. 예, 사실은 이 피라미드 구조가 사회적으로는 제일 안정된 구조예요. 그렇죠. 사장이 100명인데 있어요? 사원이 100명이지. 그렇죠? 예. 모든 꼭대기는 한 명입니다. 근데 애터미는 아예 시작을 상한선을 없애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 마름목골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시작해도 5천만 포인트에서 끝, 2014년도에 시작해도 5천만 포인트에서 끝, 2022년에 오셔서도 예, 5천만 포인트에서 끝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매출이 그 운동회 하시면 그렇죠? 과자 따먹기 이렇게 하고서 운동회 하면 예, 과자는 다 있잖아요. 과자 뺏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빨리 와서 예, 그 중간 곡선을 돌아가고 과자를 따먹느냐의 차이지 과자는 다 걸려 있습니다. 왜? 우리 애터미는 예,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터미가 24개국에 진출하고 앞으로 예, 80개국이 넘게 나갈 것들이 우리한테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터미의 직급은 이렇게 7가지 세일즈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150만 포인트는 이 세일즈 마스터의 전 직급이죠. 예, 세일즈 마스터가 250만 포인트가 그 15일간의 매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으로 뚝 잘라서 150만 포인트만 돼도 직급 수당을 주겠다라고 형성된 게 세미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획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면 세일즈 마스터가 되신 분들은 예, 내 쪽에 예, 세미 세일즈를 거느리시게 되면 그렇게 애터미에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예, 오토 판매사가 가시는 길을 빨리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하위의 직급, 예, 나와 더불어서 가는 사람을 성공시키면 빨리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 내가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오토 판매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가는 파트너를 빨리 세미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삼으시게 되면 빨리 오토 판매사에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애터미의 직급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한 직급, 스타마스터라는 직급에서 로얄마스터라고 한 직급으로 승급을 하려면 반드시 내 하위의 직급들을 나와 같은 스타마스터로 만들어줘야지 내가 로얄마스터로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까처럼 얘기했던 판매사, 세미판매사까지만 매출 구조로 가지 그 다음 직급부터는 매출 구조가 아닌 내 하위의 핀이 직급을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400 벌다가 800 벌고 싶으면 내 파트너들을 400 벌게 만들어줘야 나는 800을 버는 직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만 매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직급부터는 매출이 아니라 아무리 1억이 뛰어도 내 파트너들의 그 수입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난 그 다음 직급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조가 어떻게 돼요?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는 구조예요. 누구를 성공시켜야지 성공되는 직급이에요. 예, 성공시켜야. 그래서 윈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의 모든 플랜은 마케팅 플랜을 보시던 예, 이러한 그 유통의 구조를 보시던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협력하는 구조로 가지 누군가를 경쟁시키고 짓밟는 구조로 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성공합니다. 예, 윤종구 교수님의 책에 보면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되려면 투명해야 되고
그렇죠? 모두가 공존하는 해결책을 내서야 소비자들이 따라오고 대중이 따라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옛날처럼 갑질을 해갖고 승리할 수 있는 때가 지났어요.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의 착한 경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난다면 애터미는 분명히 예, 백조를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러한 예, 그 뭐 이것만 보고 해외 그 파트너들은 저기 이 언어가 다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요. 이렇게 이제 승급제도 이게 보너스 주는 거 있죠. 이런 것만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예, 10억 받는다, 3억 받는다 막 이런 거 있죠. 사실 이것만 받으래도 13억 6천이라는 돈을 예, 내가 앞으로 7년 안에 다 쟁취하겠다면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억 6천 들어오면은 집안에 어느 정도 고민 다 해결되시나요? 네, 아 이런 거 한번 목표 가져보셔야죠, 그렇죠? 몇 년 플랜으로 할 것인가, 회장님이 기한을 정하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한을 정해 보시게 되고요. 지금 애터미의 가장 마지막 비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에,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남편이 왜 애터미를 하냐 그랬더니 에, 저희 신랑은 이미 6년 전에 에, 한국에서의 경제 성장 끝났다. 5천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은, 근데 애터미는 에, 글로벌로 나가서 전 세계 앞으로 5%, 6%, 7% 성장하는 회사 시장에서 내 돈을 예, 파이프라인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애터미의 글로벌 마케팅입니다. 예, 한국에서 사업 하시다가 베트남 아니 중국으로 가신다, 어디 그 내년에 오픈하는 방글라데시로 이사 가신다 하더라도 코드를 따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예, 미국, 중국, 일본 다 법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아, 한국에서 스타마스터가 됐어도 이 중국에서는 다시 에이전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한국은 이게 다 통합이에요. 애터미는 예, 미국 중국 한국이 한국 밑에 미국 신고 미국 밑에 중국 신고 중국 밑에 캐나다 캐나다 밑에 방글라데시 이런 식으로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출한 나라를 보게 되면 24개국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고요. 예, 내년에 또 오픈하는 나라가 독일, 방글라데시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현재 그 오픈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제 영국이 오픈하면서 가입이 유럽은 거의 다 가입이 돼요. 예, 스위스도 가입이 되고 스웨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그래서 지금 저희 아침조회 할 때 보면은 토론토 탑에서 예, 미얀마 친구를 컨택을 했는데 그 친구가 스웨덴에서 팀장이 나왔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예, 그런 인들이 연결의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의 전 세계에 한 40여 개국이 다 가입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뭐 숨가쁘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화두는 진짜 그거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인 거. 예, 황금의 그 파이프라인은 우리 가정 안에 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거를 애터미에서는 제1의 원칙이 제품 애용이 하면 50%는 시작된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 말씀 못하시고 이래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연결 속에 예, 그 침묵하는 사람 밑에 나불나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 돈 없는 사람 밑에 돈 있는 사람 나오고요. 학력 없는 사람 밑에 학력 있는 사람 나오고 글로벌로 일가친척 없는 사람 밑에 예, 글로벌 식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나의 스펙이랑 상관없이 공유와 연결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파이프라인이 시작되는 시점은 나의 가정입니다. 나의 가정의 제품을 완벽하게 바꾸세요. 완벽하게 바꾸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서부터 체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소비자의 역할들이 바뀌는 속에서 이 기회를 잡는 일이 나의 결단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변화는 많지만 예, 작은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나의 가정에서 혁신을 이루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2023년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열리는 돈나무에서 행복한 연금을 받으시면서 예, 행복한 삶을 꾸리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